예, 안녕하십니까. 제 옆에 박예슬 기자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예슬 기자의 민심 콕 시간인데요. 네. 자, 뉴스 코멘트리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시간 같아요. 민심을 정확히 전달해 주는 박예슬 기자의 네. 민심 콕. 많은 분들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기대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부분들의 민심을 조사해 아, 오셨습니까? 오늘은 네. 지금 지난주에 과학 방역에 의해서 정부가 표적 방역으로 아, 방역 정책을 방역? 바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 누구죠? 그 질병 정은경 청장 뒤에 된 사람이 백경란 씨인가? 네. 그 양반이 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하여튼 네, 얘기해 보시죠. 예. 이 과학 방역의 기치를 두던 윤석열 정부가 이 네. 멈추지 않는 코로나 정책에 많은 또 휴가철 이후에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서 그런지 과학 방역에서 이름을 표적 방역으로 바꿔서 새로운 방역 정책을 내놨는데요. 표적 방역은 또 뭐야? 자율 방역하더니 또. 네. 아이 이 표적 진짜. 방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원 같은 시설이나 보호시설 같은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그 집중적으로 보호시설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했던 거 아니야?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다 했어. 네. 그래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율에 맡겨서 우리는 절대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시민들과 국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네, 과학 방역의 기치를 둬서 집중 데이터 분해해서 많이 발생하는 곳에 그래서 역학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은 뭐라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해서 댓글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달렸는데요. 아, 예. 한번 적나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표적 방역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검사를 뭐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수명 감염자도 엄청 많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네. 칭찬 댓글로 이제 거리두기 하지 않고도 일상을 네.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정확한 데이터와 병상, 치료제, 백신 확보 등을 예상치에 맞게 준비하고, 네. 검도 복싱은 되고, 해동검도 킥복싱은 안 된다는 그런 식의 근거 없는 방역을 안 하는 게 과학 방역이다. 이게 과학이다. 그냥 지나가고 면역이 생기고 있다. 예. 라고 하고 있는 반응도 있었고, 네. 중립적 입장에 이제 국민들의 댓글도 아, 있었는데요. 뭐라 네. 그러십니까? 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답답한 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액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네. 설레발 치지 마라. 설레발 치지 네. 마라. 8월 중순 이후 초중고 개학하고 9월 초 대학 개강해야 비로소 정점이 온다. 라는 국민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알아, 국민들이. 이와 이제 반대돼서 이 표적 방역을 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국민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 뭐라 그랬어요? 좀, 네, 좀 팍팍 굉장히 읽어주세요, 그럼. 많았던 댓글 중에 네. 뉴시스에서 2022년 8월 6일날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요. 네. 백경란 사람 죽이는 방역하네 라는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이 댓글이. 그 좋아요가 막 있었던 거예요? 네. 몇 천에, 뭐 몇만에? 네. 사람 그리고 또 죽이는 이제 방역이다. 원래 보수가 집권하면 네. 전염병에 관한 치료는 나몰라라 했었다. 옛날 박근혜 때도, 박근혜 때, 아, 네. 그때 메르스. 네. 메르스 왔을 때 숨기기에 맞아, 급급했었고, 맞아, 맞아. 감염된 국민들 치료 안 해주고, 말 많지 않았던가. 국민의 건강 책임지는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데, 전 국민의 반이 넘는 개돼지는 그래도 좋다고 하는 꼬라지 보면 한심하다라는 댓글도 아, 달렸었고요. 그래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K 네. 방역이 전 세계에서도 상당히 존중받고 대단하다 하는 원칙이 몇개 있었죠. 네. 투명성, 그리고 다 밝혔잖아요. 공개성, 그리고 협력성, 국민들이 협력하게 설득시켰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뭔 방역? 표적 네. 방역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름만 바꾼 거죠. 과학 방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학 방역이 아니냐. 이것은 자율 방역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을 죽이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정부가 그리고 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한다라는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이름만 바꾼,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저도 성당에서 방역 통제 당번을 한 번씩 서는데, 방역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삼품 동부승지 요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표적 방역 장난하냐? 어? 아, 손효금님은 백신 가짜 뉴스 하던 인간들 지금 뭐하니? 어? 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재 올라온 글이에요. 어, 우리 이 박예슬 기자 아, 이 얘기하시면서 이제 가장 저는 네. 베스트 댓글로 달렸던 것 중에 어떤 방역 대책이 화장로 증설 이게 나라냐? 라는 댓글에 가장 많은 공감이 달렸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가관 방역이라고 했던 네. 보라님은 가관 방역 학대 방역이라고 이경수님 봄이 왔으니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는 얘기가 많고요. 많죠. 남탓만 하던 것들이 막상 맡으니 더 엉망이 됐구나. 윤과 철수는 과학방을 한 다음에 확진자 10만이 넘었어도 10원어치의 대책도 없는 무능한 것들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미라님이 좀 있으면 확진자 잡아 가둘지도 모르고 확진자를 잡아 가도록 이렇게 못 믿으니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네. 정부를 못 믿고 부처를 못 믿으니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겠어요? 네. 이러면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계속해서. 오늘도 어느 여론조사에서 지금 어느 분이 댓글 올려주셨는데 채팅방에 네. 27% 나왔다고. 아, 아직도 27%까지 네.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 그래요? 아, 저는 한 정부가 지금 운영된 지 한 4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네. 아직 체감하기에는 이제 빨리 내려오고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직 100일도 안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김건희 논문 표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네. 이 김건희 여사에 네. 관련해서 국민대가 8개월 만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논문들이 지금 저 졸업장 반납 운동 시작했잖아요. 여기. 네, 굉장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학회와 학자분들, 네. 그리고 교수진들 분들 또한 많이 의혹을 제기하시고. 저도 봤거든요. 네.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국민대의 이 결론이 어떻게 된 것이냐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 그리고 국민대의 동문회, 그리고 국민대 재학생들 또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건희 씨 논문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이 자료 한번 보시면 아,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야기 한번 어떤 자료입니까? 신명여대 관련 논문인가요? 아, 아니요. 이거는 국민대에서 발표한 거예요. 아, 떴습니다. 네. 아, 국민대에서. 네. 일부 타인의 연구 내용 또는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네. 그게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않고 이야기하며 이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그리고 애니타 개발과 시장 네. 적용 중심으로 논문의 네. 89페이지는 남녀 간의 좋은 궁합의 네. 예시가 적혀 있다라는 논문 내용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이 논문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주먹코인 남자와 키 큰 여자,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와 입이 큰 여자,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등을 좋은 궁합이라고 예시를 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사실 없다. 이걸 어떻게 사실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만들어? 그러면 얼굴이 주먹코인 남자랑 키가 큰 여자를 같이 구강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건진 법수한테 들었겠지 뭐.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논문을 사실 쓰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필했어요? 대필은 아니고요. 아, 그런 논문을? 국민대 관련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김건희 씨와 자기 논문이 유사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 그래요? 논문에 대해서. 어, 이것도 자료 화면에 한번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예슬 기자가 취재를 아주 많이 하셨네요. 네. 네. 잠깐 자료 화면 띄는 동안에 오늘 박수혜 장관이 결국은 사퇴할 듯. 네, 네. 오늘 한다고 이야기가 지금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될 거예요. 계속 하지 왜? 아니,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 3월까지 한다고 그랬거든, 자기? 3월까지는 버티지 왜?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지금 뒤에 자료를 보시면 네. 이 구현상이라는 지금 숙명여대 교수님인데요. 본인이 2002년에 쓰셨던 논문과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서 발표한 논문의 두 자료를 비교해서 직접 오마이뉴스에 제보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같다고 보는데 거의 이 정도면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아니, 교수님으로서. 레포트도요? 잘 아시잖아요. 레포트도 저렇게 써오면 F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국민대는 이런 결론을 냈나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누구더라? 유기원 교육위원장인가? 인터뷰 한번 했더니
교육부하고 뭐 짬짜미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지정된 건이 내일 그 정유라 씨하고 이대가 특혜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냐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여튼 역풍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굉장히 많은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김건희 여사는 자기 논문 표절 문제 그렇게 난리가 아닌데 한마디 얘기 안 해요? 뭐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옷 입고 나와서 또? 장갑 끼고 나와서 뭐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안 해요? 이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의 발표로 네. 학회랑 그리고 또 많은 교수 단체 내에서도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 이거 스스로 검증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네. 그리고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비롯한 사회 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협의회 네. 한국 사립교수노조 등 13개 단체가 지난 5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다음에 그 댓글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예, 이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 그 좀 얘기해 주세요.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궁금해요. 예. 네. 이런 걸 보면 검찰 출신들의 법의식이 어떤지 알 수 있다. 법을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끼워 맞춰 선고하고 판결하는 집단이 사법권이라는 국민의 대의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부인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가족이지만 이건 봐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의견인 것 같았습니다. 국민대에서 이렇게 한 거? 네. 또. 그리고 국민대 지원에도 합격해도 진짜 너무 쪽팔림을 감수해야겠지만 졸업 논문만큼은 아무거나 건의처럼 베껴 써도 인정해주고 유지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참 부럽다. 하, 얼마나 치욕적이야. 어? 국민대 들어가려면 진짜 힘들어요. 요즘에 엄청나거든요. 그럼요. 전에도 그랬고요. 참, 네. 그리고 또 많은 의견들 중에 네. 국민대 출신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 표절임이 이미 확실한 증거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교 측이 원망스럽다라고 하며 정확히는 학교 수뇌부의 결정이겠지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국민대 재학생들과 졸업생 및 동문들의 자부심과 좋은 기억을 짓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 댓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눌러주셨더라고요. 네. 대학 사회를 유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숙명여도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숙대 측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네, 압박이 있었다. 총장이 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정치권과 언론에 압박이 있었다. 5개월째 지금 예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돼서 본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조사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됐으면 이거 다 조사했을 거예요, 완전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바람에 지금 대학들이 눈치 보고 있고 네.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뭐 하여튼 발표는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가 나는 대학사를 유린하고 있다. 저는 유린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기 논문 진짜 제가 봤다 표절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표절이라는 게 확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표절이 아니라고 대학 측에서 지금 뭐 정치권의 압력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짬짬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하면서 모든 대학 사회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댓글도 있어서 있어요? 아, 네. 예.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네. 당시 논문 검증하면 98% 네. 표절이 나올 텐데 이게 큰 문제가 되냐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 문제가 안 되면 안 되는데 하세요. 그냥 아유, 참. 그렇게 해서 그럼 학위 논문 받으세요, 그분. 네. 네. 그런 다음에 어디 가서 박사 받았다고 얘기하세요, 그 품 잡고. 저 궁금한 게 박사 논문을 쓸 때 이렇게 네. 표절률이 46%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인준이 사실 가능한가요? 아, 테이블에 못 올라가요, 아예. 이게 심사위원 테이블에 올라가지는 못해요. 미리 그걸 카피클럴 돌리거든요. 학교마다 다른데 10%, 20% 이상 되는 아예 테이블 위에 못 올라가요. 표절은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지식, 아까 어디 그 교수분의 그하고 유사하다고 그분이 오마이뉴스에 제보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내가 쓴 거, 지식을 훔쳐가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이건 진짜 나쁜 행위예요. 이건 마치 내가 공부한 것처럼, 내가 연구한 것처럼 발표하는 거, 이건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석을 단단 말이에요, 주석을. 1번, 2번, 3번에서. 아, 이거는 박예슬
박예슬 뭐 박예슬 박사의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이 딱 단단 말이야. 네. 다 이게. 그래 표절이 아닌 거거든. 내가 인용했다는 거거든. 밝히는 그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마치 내가 연구한 것처럼 해놓는단 말이야. 응? 도둑질이야 도둑질. 지식 도둑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교수분들도 예. 이야기할 때 예.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예.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는 형용의 모순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표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 또한 투고 금지에 관해서 두 건의 사실 확인이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박순애 장관이요? 네. 그분도 참 오늘 사퇴한다 그러는데 그 만취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그 원래 행정학 전공하신 장관 아니에요? 근데 행정학회에 논문을 냈는데 그 자기 표절에 걸려갖고 행정학회에서 이제 앞으로 논문 내지 마! 2년인가 3년인가 했던 내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정치학회에 논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행정학회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정치학회한테. 이 사람 논문 받지 마. 그래갖고 정치학회도 투고가 금지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MBC 스트레이트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네. 투고 금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다가 확실하게 MBC 스트레이트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결과 이 투고 금지에 관련해서 또 호소문을 이건 학자로서 보내셨더라고요. 아주 치욕적인 것이고 네. 학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넌 학자 아니야? 너는 교수 아니야?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학회에서. 하여튼 뭐 그러나 하여튼 이번에 하여튼 오늘 뭐 사퇴한다 그러니까 이 박수혜 장관이 사퇴함에 따라서 저 문제는 그 만 5세 이하 문제 그죠? 네,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그거는 이제 폐기 되겠네요. 그 정책은 그죠?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도 해요 이걸요? 다음 교육부 장관을 누구를 내정하고 또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바뀌지 않을까요? 이걸 또 계속 하겠다고요? 그러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죠. 이것도. 네, 지금 이거 민심이 되게 들끓고 있고 네. 특히나 학부모들 그리고 유치원 교사분들 그리고 또 아동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네.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그 댓글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거는? 만 5세 조기 입학의 가장 큰 문제는 네. 아이들이 발달의 시기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그게 무조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지. 때에 맞춰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정확하게 네. 받아야 되는데 너무 이른 나이부터 학교라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시크님. 제가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 얘기 좀 읽어드릴까요? 박예슬 아나운서. 예. 김동성님, 또 아침부터 열받네, 천사대교 SH님, 4세 가전, 류순영님, 뭐, 네, 저보고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시네, 요한님은. 참이슬님, 도둑질인지 모르는 철면피다. 깜찜하니 앞으로도 양파껍질 가득 비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니엘라님, 메세가 취소했네, 이철TV님, 김건희, 김명신 논문 표절. 지금 올라온 댓글 중에 늘보님이 쓰레기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니 나라꼴이 엉망진창이다 라는 네, 얘기가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네. 요즘엔 뭐가 또 터져나올지 모르겠어요. 교육부 장관일지도 직소리 못하게 성희모님, 보라님, 네, 봄의 왈스님, 성희모님, 박진 외교부 장관. 아 이건 조금 전에 저 박상명 박사하고 했던 네. 얘기 거를 얘기하십니다. 계속 채팅방에 얘기를 네, 올려주고 계시죠. 박순애 수사 대상 아닌가요? 라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예, 그러니 저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논문 표절, 투고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데도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궁금합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으니까. 청문회도 안 했잖아요. 국회 구성 안 됐다. 네. 그 틈을 노려서 방학박 해갖고 장관이 그냥 임명해버렸잖아요. 아니 학자로서 그리고 또 교육계에 몸을 종사 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예? 그거 자격에 대해서. 나와서 창피만 당하고 자격에 대해서.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네.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저의. 예? 저분이랑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분이니까. 그런데 자 저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예. 그리고 교육부라는 건 뭐예요? 교육의 전반을 다 장관하고 총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죠. 뭐 존경은 못 받더라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육부 장관이 0.25인가 23 만취 음주운전. 네. 또 논문도 학회에서 투고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받고 금지당하고 그리고 또 지금 또 만 5세 이하에 무슨 그 입학시킨다고 학제 개편했다가 그때 그거 보셨어요 장면? 그 맘카페에서 나오신 엄마가 네. 막 우니까는 휴지를 줬는데 내가 당신한테 휴지밖에 생겼냐고 탁 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하시던 분이 예. 다른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들의 자기가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대답을 하는데 네. 순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손을 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화가 순간적으로 너무 나서 아니가 교육이라는 게 내 자식이 나왔다. 가서 교육 받잖아요. 그럼 네. 인성 교육부터 해서 내 자식이 잘 성장하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교육을 아이들을 수단화시킨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죠. 빨리 졸업시켜갖고 빨리 입학시켜서 빨리 졸업시켜갖고 뭐 산업 인력으로 양성시킨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 자체가 반교육적 교육부 장관이 반교육적 정책을 내놓은 거죠 이거는요. 사실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네.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무조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하는 기계처럼 바라보거나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아, 권리는 국민에게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성희모님, 네, 또 미라님, 미니미니님 계속해서 댓글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 김경덕님, 유순영님 창피한의 국민대, 네, 레이님 하여튼 계속해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다니엘라님 올리신 글이 취소됐네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김영희님 한국민으로서 정말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은님. 여섯 자 한라봉님, 네, 세파라님, 뭐, 보랏빛 향기님, 도망가느라 신발도 벗겨졌어요. 얘기하시 자, 이 정도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뭐, 사퇴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얘기하고요. 자, 세 번째 우리 박예슬 기자의 민심곡. 어떤 거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네. 윤석열 퇴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네. 촛불 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아, 가셨었어요? 저는 지난주는 못 갔고요. 아, 그 지난주에 그 전주에 7월 30일에 그게 갔었습니다. 막 보니까 뭐 그 거리도 쭉 행진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던데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 시민분들 모여주셨는데요. 궁금하실 거예요, 못 가보신 분들. 네. 물론 이제 중계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네. 이 8월 6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였는데요. 이게 7월 30일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7월 30일엔 저도 가서 함께 행진을 했었는데요. 네. 서울에서 많은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김건희 특검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집회를 이제 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무지, 무능, 무책임, 무기력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임기 초 지지율 20%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문제의 네. 심각성조차 네.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며 열렸습니다. 예. 이 7월 30일 집회에서는 네. 김용민 목사, 그리고 김성민 알바노조 조합원의 각계 발언을 마친 후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 또한 진행됐었는데요. 알바노조 조합원이 네. 이때 당시 사실 행진이 대통령 용산 집무실까지 가는 거였는데 교통 사정상 서울역까지 우회해서 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나왔던 얘기 좀 많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연사들 또 거기 반응들 네, 굉장히 궁금해요. 대부분 하는 이야기 다 비슷하신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대통령 자격이 없다. 스스로 내려와라. 스스로 내려와라. 네. 탄핵도 힘들다. 탄핵하는 것도 힘들고 촛불 들기도 아깝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 박예슬 기자가 보셨을 때 거긴 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왜 나왔을까요? 그 심정이 어떤 걸까요? 저도 나갔었지만 너무 답답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여줘야 하고 또 시민들이 움직이면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가셔서 이제 구호도 외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연사로 나오시고 시민 발언도 하시고 하십니다. 아, 시민 발언도 하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아, 저는 지난주에는 아니었고요. 전전주에도 발언을 했었는데 너무 무능하고 무지하고 또 무대책인 게 사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배우는 자리라 하여도 아무리 지금 이 국가의 민생경제 위기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정말 휴가도 가고 술도 마시고 연극도 보러 다니고 그럴 여유가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요즘 힘든데 많은 국민분들이 이것을 공감을 해주셔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그 알바 노조의 알바 조합원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최저임금이 적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사실 알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이나 보장인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전혀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양희선 목사님은 굉장히 센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려와라 윤석열은? 탄핵도 아깝다. 탄핵도 아깝다. 탄핵하는 이 촛불을 드는 시간도 너한테는 아깝다. 주로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성별이라든가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엄마 손을 잡고 나와서 함께 퇴진을 외치고 또 김건희 특검을 외쳤는데요. 정말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부모님 손을 잡고 태양볕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함께 행진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남순현님, 놀라님, 박예술 기자님 신선하다 그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에스테님. 한 분이 쩔찐이님. 미니미니란 분은 이런 뉴스 보도 안 할 거면 TV 수신료 받아가지 마라. 촛불 집회하고 있다고 보도하세요. TV 시청료는 괜히 내는지 압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지금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럼 또한 보도 계시는 안 하잖아요. 같아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도 핵심 언론들은 모른 척 기사한 줄 안 내주고 있는 현실정이다. 거꾸로 가는 나라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촛불 행진, 촛불 전환 행동에서 계속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계속 여실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번 주 토요일날도 이번 주 토요일날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그러던데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 또한 집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유용화의 생활정치도 있고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도 이 웹자보를 띄우고 있고요. 생중계하죠. 네, 촛불 행동. 에서 지금 나온 웹잡업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한 열 몇 개, 한 20여 개 그 유튜브에서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힘을 모아주시는데요. 재밌는 건 이 생방송 채널에 미디어 펀치가 있습니다. 미디어 펀치? 그 박예술 기자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요. 왜 미디어 펀치는 왜 얘기하세요? 변희재 대표가 운영하는데. 정말요? 거기서도 이걸 중계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적의 적은 동지다. 그렇지. 적의 적은 동지다.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미디어 펀치군요. 의도적으로 좀 봐줘야겠네요. 예? 시청자 수 좀 올려줘야겠어요, 미디어 펀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가장 재밌는 건 좌파와 우파를 통합시키는 대단한 윤석열 이러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8월 13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청계광장으로 나와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박예술 기자를 만날 수 있나요? 네, 저도 다음 주에 이번 토요일은 저도 나가서 발언을 합니다. 미디어 워치입니다. 미디어 워치군요. 죄송합니다. 펀치가 아니라 미디어 워치. 맞아요, 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놀라님이 촛불 행동 연대 좋아요. 언론은 뭐하냐?
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참여해 주셨고 네. 거의 한 1,000분, 2,000분 정도 나오셨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아, 그래요? 네. 그 길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보니까. 네, 행렬이 진짜 거기 또 우리 백은정 대표님도 계시고 굉장히 길더라고요, 아주. 많은 분들 정말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근데 아. 제가 지난주에 사실 나가서 느꼈던 건 굉장히 덥더라고, 날씨가.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나오시고. 네. 이 날씨 선선해지면 많은 분들이 더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워지기 네. 전에 끝내자. 아, 추워지기 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촛불 아. 집회에서 아. 예, 예, 예. 나오는 이야기는 추워지기 전에 우리가 아, 추위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없다. 예, 예, 추워질 때는 우리가 집에서 쉬어야 되지 않겠냐, 따뜻하게. 예. 아.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 박예술 기자분한테 기자님한테 학자 얘기하지 말고 무슨 놈 학자네요 얘기하신 것 중에서 네. 네 하여튼 교육부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다. 예. 지금 도어스태핑 했을 텐데 그 소식을 저희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네. PD님 도어스태핑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오늘 궁금한데 아, 네. 9시쯤 하죠 아마 도어스태핑을 그런 출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에 원래 출근하는데 가끔 늦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가끔 늦을 때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공무원들은 8시에 퇴근합니다. 8시에 출근합니다. 7시 반에 출근해서요. 예? 다 준비하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떤 공무원들은 7시에 나와요. 7시에 나와서 회의 자료 준비하고, 사실상 8시에 회의하고, 근데 대통령은 뭐 하여튼 9시쯤 뭐 어슬렁어슬렁 나오셔갖고 또 한마디 하시고, 참. 기강이 쓰겠습니까, 홍지사회? 예? 리더가 원래 솔선수범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리더가, 대표가, 네. 그리고 가장 바른 모습을 보여야 어떠한 네. 회사든 조직이든 기관이든 네. 함께 바른 네. 길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네. 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가 자격이 없죠. 리더의 자격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2,000명, 이번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추석, 아, 저 뭐죠? 여름 휴가가 끝나면은 네, 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겠냐. 아,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 깽무시한다. 지금 정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민경님. 김경환님 가봅시다.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촛불 네. 들으신 많은 분들이 촛불을 네. 들기도 아깝다. 촛불을 들기에 들 자격도 없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만큼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본인이 스스로 네. 사퇴를 하라라는 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13일 만에 도어스태핑 나왔네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 것.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른 건 안 한대요? 이게 아마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조금 아 그래 나도 조금 물러서야겠다 뭐 그런 생각 갖는 것 같아. 조금 레토릭이라도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보여야죠. 무슨 낮은 자세인지. 대국민 사과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러면은 저 뭡니까? 저 촛불 집회 가셔갖고 네. 취재해 오실 거죠? 박예순 기자님. 네, 이번 주에요. 아, 이번 주 토요일. 토요일 8월 13일 네. 토요일.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박예순의 네. 민심국에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13일 만에 도어스태핑,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 받들 것. 뭘 받들겠다는 거죠? 여론조사 좀 참작하겠다는 건가요? 지지율이 확실히 24% 갤럽 조사가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말이에요. 예? 24% 계속 유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등의 기회가 생길 것 같아. 아마 그런 보도 할 거야, 아마. 지금 휴가 다녀온 윤 정부의 네.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첫 70%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 있습니다. 네. 그래. 70%면 뭐 다 KSOI에서 거야. 나온 결과인데요. 와 정말. 아 KSOI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여튼 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 걱정하게 생겼어. 국민이 정권 무너질까 봐 걱정하게 생겼어 도대체. 원래 모든 것은 민초들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국민이 좀 사과 좀 하라고 하는데 사과도 안 해. 네. 국민이 인사쇄신하는데도 하지도 않아. 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 또한 큰 우려가 됩니다. 네. 많은 답답하신 분들 우리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에 함께 네. 하시면 네.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예슬 기자도 만나시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예슬 기자 네. 민심콕.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더 밑바닥에 있는 얘기. 네. 정말 국민의 얘기 많이 취재하셨어요.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하면 걸려요?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댓글도 걸려요? 되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약간 돌려서 네, 예. 약간 돌려서 지금 최대한 알겠습니다.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좀 도착하신 서영교 의원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